돌돔들이 힘이 장난 아니네요. 작으니까 엄청 민첩해요. 바다로 가거라. 안녕하세요. 건이루, 건이치와, 건이하오, 신짜오, 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컨텐츠는요. 바로 줄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돔을 그냥 제가 해봤는데 감성돔이었잖아요. 인스타그램 돔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약간 스트라이프로 줄돔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줄돔이 저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이 마주쳤어요. 보지 말아줘. 지금 줄돔이 저랑 대화 중이거든요. 지금 제가 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네요. 다른 물고기들이랑은 좀 다르게 요건 약간 이렇게 작게 되게 귀엽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고고! 줄돔들이 힘이 장난 아니네요. 작으니까 엄청 민첩해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호로록 호로록. 지금 방금 물차에서 제가 이렇게 딱 가지고 왔거든요. 정말 얘네들은 바다에서 있다가 온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바닥바닥 거리는 게 정말이지. 얘네는 너무 파닥거려가지고 제가 좀 정말 한번 잡아볼게요. 물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이러다가는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몸집이 되게 작은데도 안 잡혀요. 이걸 한번 꺼내보고 싶은데 제발, 제발, 말 좀 들어라! 이온! 우! 우! 진짜! 한 놈이야, 제발 한 놈이야. 일체로! 일체로 잡아줄게요, 한번. 잡았습니다! 와, 줄돔! 여러분, 잡았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또 나오려고 해가지고 제가 잡았는데 아가미가 이렇게 불러. 근데 좀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움직이지 마! 제발! 자, 줄돔! 엄마. 잠깐만, 내가 바다로 다시. 줄게. 오케이. 와! 떨어졌어. 미안. 짜잔! 여러분, 그러면 줄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줄돔을 회를 한 마리를 떴거든요? 별로 몇 피스가 안 나와요. 이렇게 네 피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두 마리는 구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물고기를 구워 먹냐고. 아마 저는 전생에 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먹방하면서 너무 귀한 음식들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쌈류 준비했고 줄돔 구이 이렇게 준비했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마늘, 고추 그리고 회를 떴고 소장, 간장, 쌈장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먹어요. 일단 회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색깔이 진짜 이렇게 예쁘거든요. 요 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 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줄돔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너무 맛있어요. 와, 정말 싱싱해요. 지금 혀 안에서 놀고 있다니까요. 여기가 바다예요. 이 줄돔에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줄돔 생각나시죠? 요 한번 구이로 했는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고소해요. 보세요, 진짜. 이 귀하디 귀한 고기를 제가 구이를 해서 먹어보다니 진짜 와, 진짜 맛있어요. 고소한 게 우리가 횟집 가면 꽁치 막 이렇게 구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진짜 10배는 맛있어요. 저
횟집 가면 꽁치 구이 안 먹거든요? 비려가지고? 근데 어, 왜 이렇게 맛있니? 살도 엄청 많아요. 아씨가 좀 굵은 편이어서 찔릴 일이 없어요. 그냥 다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이 계속 떨어진다니까요? 이번에는 회를 또 먹어볼 건데 요게 진짜 감촉이요. 식감이 진짜 쫄깃쫄깃한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간장을 여기 와사비랑 줄돔이 회가 좀 달아요. 입에 딱 들어갔을 때 탁 달라붙는다라는 느낌이랄까? 이 신선함이 혀에 달라붙어요. 이 사이에도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이 사이사이에도 끼인다니까요. 이 본연의 회 맛을 느끼고 싶어서 이거랑 같이 먹기 싫은 수준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지금 콜라를 쌈을 한번 먹어보면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제가 심각해질 정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마지막 한 마리도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줄돔 또 생각이 나죠. 정말 파닥파닥 거렸던 거 생각이 나는데 일단 요거를 한번 뜯으면서 먹어야 되는데 위에 일단 가시는 일단 찢겨줄게요. 요렇게 어 오이지 다시 이렇게 요렇게 와우 이렇게 살이 투투하니 우두두두 이렇게 다 떼져요 살이. 소금 간을 했거든요. 짭조름한 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탄산 한번 넣을게요. 아, 너무 맛있다. 마지막 한 피스 초장에다가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식감 진짜 미쳤어요. 아까 그 구이형도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먹잖아요. 계속 들어가 꽁치 안 먹어요. 줄돔도 구이 먹으면 진짜 약간 바다에서 줄돔 많이 잡았다. 한번 구워봐요. 밥 생각나 진짜. 마지막 입가심으로 탄산 먹고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줄돔 같이 한번 먹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영상 스타트 스타트 할 때랑 끝날 때 할 때랑 또 다르죠? 아까 영상 줄돔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재밌게 같이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 줄돔을 먹어보는데 또 귀여운데 미안해 줄돔아 미안해 너무 맛있었어 나쁜 새끼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귀엽고 재밌는 맛있는 TV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